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심수봉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여자는 항구 등과 같은 인기 트로트 곡을 많이 불렀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심수봉 특유의 목소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심수봉은 본명이 아닙니다. 심수봉 본명은 신민경으로 요즘 이름과 무척 잘 어울릴 정도로 세련된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심수봉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당시 임팩트를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신민경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촌스러운 이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수봉 나이는 1955년 7월 11일생이며 심수봉 데뷔는 1978년 제2회 MBC 대학가요제입니다. 심수봉 학력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이며 소속사는 라이트웨이브입니다. 심수봉의 본반은 청승이며 증조부, 조부, 백부, 숙부, 부친, 고모 등이 모두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음악 명문가에서 태어났지요.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배웠으며 재즈 음악을 공부하여 록큰롤을 주로 연주했던 보컬 그룹 논스톱의 드럼 연주자로 미 8군 부대 전용 클럽 외에 섰지요. 심수봉은 1975년 처음으로 청와대 연회 초청받아 대통령 박정희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가수 나훈아 앞에서 그의 노래를 멋지게 불러 그녀의 노래에 감탄한 나훈아의 주선으로 1976년 신세계 레코드와 50만원의 음반 취입 계약을 맺고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훈아와의 인연으로 가수의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수봉 박정희 10.26 사건. 심수봉은 데뷔와 동시에 그때 그 사람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심수봉 데뷔 전 청와대에 초청되었던 인연으로 대통령 박정희는 연회 때마다 심수봉을 초청하여 한동안 청와대 연회가 주무대가 되었죠. 하지만 1979년 궁정동 연회장에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던 심수봉은 10월 26일 궁정동 사태에 휘말려 1981년까지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1984년 방송에 복귀를 하고 가정 문제로 침체기에 빠졌던 상황에서 남자는 배여자는 항구가 수록된 앨범이 외설 10위에도 불구하고 2만여 장이나 팔리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심수봉은 다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심수봉 결혼과 심수봉 일혼은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심수봉은 10.26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치료받기 위해서 만난 심리학자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낳고 보름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수봉 재혼을 했는데요. 심수봉 두 번째 남편은 사업가와 결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딸을 낳았지만 결혼 6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드디어 지금의 남편 김호경과 결혼을 했습니다. 심수봉 남편 김호경 역시 심수봉과 결혼 전에 이혼으로 결혼에 실패를 했고 심수봉과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주선자가 김홍국이었다고 하지요. 심수봉의 정확한 결혼식 일자와 이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수봉 재혼. 심수봉은 라디오 PD였던 남편을 자신이 먼저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수봉은 방송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 PD였던 남편이 심수봉의 섭외를 위해서 잘해주었고 이것을 자신을 좋아하는 줄 오해하여 남편에게 자신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심수봉은 그 마음을 담아서 비나리를 부르며 청혼을 했지요. 심수봉 재혼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혼을 했는데 심수봉 아들과 심수봉 딸은 많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재혼을 한 후에도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 재혼한 남편과 9년간 떨어져서 생리별을 해야 했다고 하지요. 이 때문에 심수봉은 한결같이 기다려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요. 심수봉 남편이 처음에는
많이 무정한 사람이었지만 심수봉은 이러한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며 남편에게 사랑을 주면서 항상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봉은 진심을 다해 사랑을 전하면 상대도 분명 마음을 연다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수봉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과 이혼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후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유머를 통해서 핑클 사인을 받아다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것을 계기로 딸과 계속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심수봉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수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심수봉은 이제는 중년 트로트 가수를 대비하는 인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심수봉 그녀를 응원하며